말라기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오늘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특히 성경에 보면 축복의 메시지도 참 많이 있지만 경고의 메시지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 말라기는 마지막을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심판할 줄 몰라라고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마지막에 경고의 메시지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말라기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가 없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이 400년 동안은 암흑의 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들려지지 않았던 시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예언자 엘리야를 뜻하는 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3년여 기간 동안 제대로 관계를 이룰 수 없었고 이제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또 10만이 훨씬 넘어서 15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세계가 아주 불안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또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이게 진영 논리로 예전에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세계가 여러 가지 진영에 의해서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자유주의 국가가 대립하는 측면이었는데 우리가 한 20년에서 30년 동안 이 대립의 국면들이 무너졌어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재건되는 모습들로 요즘 나타나서 우리가 참 많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보다 더큰 문제는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런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타성에 젖어서 잘 되겠지. 뭐 이러다가 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우리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과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3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응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자기의 유익만을 취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을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심판해 주 하나님으로 정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움이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망하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어려움의 터널을 지난 후에는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영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참 많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해본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본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지 않으면 저절로 된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라기 4장 1절에서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야,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보여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오늘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푸라기는 아마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이야 뭐 불 떼서 밥을 하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벼 타작을 하고 집을 이렇게 쌓아놓고 시골에서 다 밥을 지을 때도 집을 태워서 불태웁니다. 그런데 마른 집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재도 남지 않아요. 잘 마른 집은 재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집을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에 넣으면 순간적으로 확 타버리고 그냥 재도 남지 않도록 바람에 확 불려가는 것을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최후가 그럴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이제는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집안에 가축이 많아졌고 재산이 많아졌고 그가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서야 될 때 성경에 보면 롯은 좋은 땅, 그 당시에 정말 축복의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물론 그 땅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만큼 좋은 땅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많은 재산들을 잃어버렸던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결론은 하나님이 지푸라기처럼 태워서 없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두 번째 비교하고 있는 것은 뿌리와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마 나무들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수양버들 같은 나무들이 많이 심겨지면 바람이 막 불면 이렇게 꺾어진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꺾어진 나무가 완전히 꺾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뿌리가 그냥 남아있으면 다시 새순이도 없고 다시 나무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그 뿌리를 통째로 말려버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미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우미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렇습니다. 뿌리가 말라버리지 않고 거기에 물의 기운을 흡수만 하면 반드시 그 나무는 살아나서 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의 심판을 설명하면서 오늘 말라기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남겨주셨어요. 엘리야 시대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나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그루터기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갔다. 저는 지금 한신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이 다 그 그루터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루터기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우리 한신교회 그루터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루터기로 우리에게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후에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최후 심판까지 그냥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놔두듯이.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뽑힐까 두렵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뭐 시골에서 컸으니까 벼가 이렇게 클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하게 자라나요. 근데 벼 이삭이 딱 패잖아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누가 이게 벼다, 이게 가라지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아 이건 알곡이고 이건 가라지다 라고 하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심판은 그런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놔두더라도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분되어지고 반드시 심판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바로 이래서 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같이 열매를 맺은 같이 그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지금 비록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해 주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저는 오늘 심판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심판을 이기는 사람들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의 표준 세매어 근역으로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러나 1절과 2절을 접속사로 그러나 완전 역접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기는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역에서는 2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날개를 달고 떠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치료한 광선이 바래질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날개를 달고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여주심입니다. 하나는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 36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6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들.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모든 어려운 공격들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참 믿는 자를 볼 수 없는 것 같이 어려운 위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게 그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한 번도 애굽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통과할 때에 애굽 군대들이 쫓아올 때 수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너희를 업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위기를 지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성경은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도록 보호하셨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필요한 만나를 보여주시고 고기가 먹으실 때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먹게 하시고 그들이 물이 목이 마를 때에 바위를 쳐서 물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1장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아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아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알게 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출애굽기에서 우리를 업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암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그 새끼를 보암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기는 하였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들이 막 생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한 자식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아니면 그게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든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우리가 암세포도 요즘 광선을 통해서 치료하잖아요.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다쳤던 아픔과 고통들은 오늘 의로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회복시켜주고 치료해주시는 역사가 있으므로 남에게 말 못하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치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다시 사망이 없는 그 은혜의 때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고를 통해서 너희가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4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곳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4장 4절에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둘려진 그 율법과 그 율례를 다시 기억에 떠올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는 것.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다짐하고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서 이런 운동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돌아서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심판을 이기기 위함이고 심판을 견딜 뿐만 아니라 심판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신명기 5장 28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의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명기 5장을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자녀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결론 부분에 가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 있든 여러분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인가?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복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속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서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여줘서 우리가 한눈팔 때도 있었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때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 심판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아픈 상처들이 오늘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의 대대손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